경찰이 인천 모자 실종 사건 발생 열 하루 만인 오늘에서야 실종자 전단을 배포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처음에 용의자로 체포했던 둘째 아들은 석방됐는데 이 때문에 사건이 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입니다. 차남 정 씨가 TV조선 취재진과 단독으로 만나서 당시에 용의자로 몰린 심경을 밝혔습니다. 집중 취재 김도훈 기자입니다. 오늘 경찰이 공개한 실종수배 전단입니다. 지난 13일 인천에서 사라진 어머니 58살 김혜숙 씨와 장남 34살 정화석 씨의 사진과 인상착의가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13일 오전 집 근처 은행에서 돈을 찾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했고 장남 정 씨도 같은 날 저녁 친구와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끈 채 실종됐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건 둘째 아들 29살 정모 씨였습니다. 정 씨는 경찰에서 어머니가 사라진 13일부터 15일까지 인천 집에 머물며 형을 봤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대로라면 어머니와 형이 함께 사라졌지만 정 씨는 형을 빼고 어머니 한 명만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은 정 씨가 실종 신고 당시 진술과 행적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두 사람 실종 직후인 지난 14일 형의 수입차를 타고 강원도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종 신고 당시 어머니 집에 머물렀다고 한 진술과 맞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지난 22일 차남 정 씨를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하고 풀어줬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차남 정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뭐 꿈쩍도 안 했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더 이상 행위가 안 됐으니까.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어머니, 형의 단어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증거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경찰이 차남 정 씨에게서 아직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정 씨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기록 등을 분석했지만 특이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차남 정 씨는 TV조선 취재진에게 실종 신고 전날 형과 함께 사라진 어머니를 기다렸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바로 전날 갔다는데 형을 바로 신고하라고 웃기고요. 성인 남자인데. 근데 왜 신고를 어머니만 했다고는 나오는데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경찰은 실종된 모자의 이동 경로와 소재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인근 재개발 지역과 야산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훈입니다.